자,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도 해주시고요. 자, 우리 보배한테 박수 한 번만 주세요.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알아가는 이 세상 같은 시간이 기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 1개월짜리 나왔죠. 걔보다는 조금 나아요. 이제 이제 아장아장 하는 기는 단계예요. 지금 이제 한 몇 달 더 있으면 이제 서겠죠. 그죠? 자, 이제 목 푸는 관계로 노래 좀 좋은 거 좀 쓰세요.
해야지 선생님. 강의하잖아. 꼭 강의하는 열 교수 같네. 예. 좀 배운 가시나 하거든. 아, 그래요? 예. 자, 우리 보비한테 나한테 박수 한번 주시고. 노래 더 해요? 예. 계속 줘요, 계속. 이 노래도 아시죠? 같이 해요. 예. 박수! 낫네. 감사합니다. 아무튼 제가요 노래 한 두 곡 더 하고요. 저는 이제 들어가고 찌그러지고 이제 다른 이제 또 품바가 나올 거예요. 이제도 저분 진짜 잘해요. 유튜브 안 보셨어요? 봤죠? 진짜 잘하죠. 지금은 저분이 좀 몸이 안 좋아요. 예. 네. 뭐? 후두 암이라 그랬어요? 그거 봐요. 후두암이에요 저분이. 후두암인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나와서 하거든요. 내 건강이 아파봐야 알아요. 이게 뭐예요? 내 건강이 내 몸이 아파봐야 내 몸이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. 여기 와서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여기 와서 그래도 다리공이 성할 때 여기 오셔갖고 포도 구경도 하고 포도 좀 사가고 또 거지들 마당에 와서 거지 구경도 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힐링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복 받은 거 아세요?
그건 진짜 복받은 거예요. 그걸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. 뭐든지 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. 나는 즐거운 사람이다. 나는 앞으로 행복한 사람이다. 잘 살 사람이다.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세요. 아시겠죠? 네. 안동역에서 한번 가겠습니다. 안동역. 여 보니까 딱 스타일이 안동역을 좋아할 것 같아. 응. 그죠? 싫어요? 다른 거 해요? 아니요. 아 진짜 여기 충청동 충청동가 보다 지랄하고. 한참 있다가 세요. 올라가시오 그러면. 아니 내를. 참 그 말이 맞다더니. 박수. 지금부터 박수 형님도 박수. 시나가 씨발 살아나 못하나 그냥 막 어떻게 그냥 그렇게 쳐다보냐 쳐다봐도 좀 선글라스 좀 빼봐라 좀 아이고 씨 눈구멍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도둑놈인지 북한에서 넘어온 놈인지 알 수도 없고 아이고 도대체가 참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이고 어떻게 뭔 노래를 불러 어? 보배야 네? 이제 들어와 그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, 여자가 있지 낮에 아, 너무 담배면 밤에 못 쓴다 아 저요 아직 싱싱해서요 얼마든지 지랄하고 있는데 그 얼굴로 뭐 한 것 같아
떼까놓고 말해서 얼굴 이야기는 니네들이랑 못생겼을 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기사 이 얼굴을 먹고 산다고 보면 참 희한태가 난 게 나아요. 못생겼을 게 밥 먹고 살잖아요. 그래, 그래, 나는 그래도 온성이 닮았지만 너는 뭐 닮은지 나 온성이 많이 닮았지요. 나 오빠 동생이니까 오빠는 저러지 마라. 아버지가 바람피 갔나고 둘 다 거지를 만들었어. 오리기 15간 연친하라고 내 빠졌네. 노래 잘하죠. 때깔은 공부를 처음 봤어요. 처음 봤는데 노래는 진짜 잘하네요. 먹어보진 안 해봤습니다. 근데 젊은 아가씨가 올해 미안한데 나이가 올해 서른 스물둘요. 스물두 살 이랬던 내는 그럼 몇 살 먹게 보여요? 이제 한 18살 먹었겠다. 여기 한 70대고. 어저로 더운데 고생한 우리 보배입니다. 여러분들 많은 앞으로 사랑해 주시고 전화번호는 010-2479-1918. 1918. 누가 네 얼굴 보고 남자들 전화 안 하고 생각. 이런 것들이 새겁니다. 얼굴 이쁜 년들 전부 다 남자 새끼들 지나가고 개판입니다. 밑에는. 거기는 완전히 이건 새거는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남자분들 누가 먹겠어요. 이 더러운 이리 사는 거요. 하여튼 간에 노래 잘하지. 앞으로 공연. 근데 장구, 아까 본 장구도 잘 치시더라고요. 처음 봤습니다만은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예. 노래할 때마다 박수가 더 나온다. 그런데 얼마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으면 시간을. 네, 수고하신 분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. 네, 저는 보배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아무쪼록 말만 하니까 사람이 또 오네. 근데 오빠가 훔쳐갔어요? 신호 CCTV 틀어봐라. 내가 가져갔는가. 아무쪼록 반갑습니다. 오늘 마지막 날. 금세 너도 감하잖아. 대체 들어가 빨리. 보비야, 네? 앉아서 장구하고 복 좀 잘 쳐줘. 네, 네. 저는 오늘 마지막 날에는 거지가 거지 됐네. 접받치고 하라 그랬지. 까먹었다. 벌써 치매가 오네. 접받치고 인사. 예, 감사합니다. 네? 정신 아닌데 안 이렇게 풍만한 걸 가지고 얼라 아이고 괜히 크니까 만지고 싶어갖고 딴소리 하는 거 봐라. 내가 머리 꼭대기 올라앉아 있다.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를 마라. 다리 뜨는 거 안 보이냐. 노래 주세요. 아이고
막 직원들이 막 나오네. 줄랑을 주고 말랑 말고. 아예 엄마 세상에 언니 감사합니다. 나하고 뭐 감정이 있나봐. 나 미워해요 좋아해요. 잘해줘라 아유 씨. 엄마 감사합니다 세상 감사합니다. 이 거지 버렸다는데 가시나게 버렸다는데 어떻게 어? 어 세상에 언니 감사합니다. 나 보이는데 그게 봤는데. 어머 세상에 죄송해. 아이고 진짜 가시나 버릇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대. 아 다시 또 막 신청곡을 하네. 사랑곡을 하락하네 또. 아이고 예 진짜 금전님 노래 그, 사랑곡 좋죠. 근데 제가 많이 불러보진 않았어요. 오늘 딱 두 번째 불러보는데 일단 신청곡을 먼저 할까요? 뭐부터 먼저 할까요? 아 신청곡? 예. 돈 5만원씩 주는데 세상에 여기는 눈이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전부 다 가난뱅이들 왔나봐.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. 부담 갖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